이 1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1학년, 1학년은 한 10분이 됐다네요, 공부 시간. 2학년은 20분. 선생님, 초등학교 입학하면 40분 수업이잖아요. 40분 앉아 있어야 하는데, 40분 집중시켜야 하는데, 공부 구성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, 입학 전에?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왜냐면,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은 항상 활동 1, 활동 2, 활동 3이에요. 뭐냐, 바꿔줘요, 10분 단위로. 예를 들어서 글자를 배운다, 그러면 10분은 글자 놀이. 그 다음 10분은 글자 색칠. 그 다음 10분은 글자 쓰기. 이렇게 바꿔줘요, 10분 단위. 40분, 큰일 나, 그 폭력이에요. 1학년한테 40분 내내 똑같이. 절대 못 쓰는데.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1학년은 10분 공부하는 거. 근데 이거 10분 공부하고서 이제 끝이니까 놀아. 이 말 안 나오죠? 잠깐 기다려봐. 연산 이거 5분이면 하고 이것만 해. 야, 영어 단어 쓰기도 하나. 야, 기왕에 안 쓸 거 해. 이러잖아. 왜 그래요? 앉히기가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들어. 그러면 책상에 앉히는데 10분이 더 걸리죠. 경험 해보셨죠? 나한테? 사실 공부하자 그러면 꼭 그러잖아요. 물 먹고 온다고. 그래서 물 먹고 온다고 공부하자 그러면 또 그래요? 화장실 갔다 온다고. 너 왜 매일 앉아서만 하면 그때 물을 먹고 와? 그러면 이러죠? 왜 화내? 너무 힘들어. 그놈의 책상 그 엉덩이 붙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빼주기가 싫은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면 애가 질려요. 그냥 10분. 10분 하고서 놀다가 오후에 또 하고 저녁에 또 하고 그건 괜찮은데 한 번에 한 호흡으로 계속 하는 거는 아이가 좀 질려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라 라는 얘기고요. 자꾸 평가받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요, 공부가. 뭐 대충 하건 성의가 없건 그냥 기계처럼 그냥 엄지처럼 그래 잘했어 그냥. 그래서 저는 안 봐요. 안 봐요. 보면 화나잖아요. 그래서 공부 습관 잡는 거는 좀 즐거워야 돼요.